바로 3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우리한테 승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쫓아갈게요. 네. 바로 쫓아갈게요. 바로 쫓아오십시오. 바로 쫓아갑니다. 아, 제발 하나. 자, 민호팀의 세 번째. 아, 정했습니다. 아, 다 몰랐어요. 자, 별사랑. 나와주세요. 오늘 별사랑씨 너무 좋습니다. 승률 좋고. 지금부터 너 나와요. 너 나와. 자, 세 분 남으시면 누굽니까? 이분만큼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아, 그래, 김태현. 김태현 너 나와. 예! 진짜? 오, 저렇게 좋아요? 김태현도 원했던 네. 승부다. 자, 김태현 양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 일단은 별사랑 언니가 이렇게 지목했을 때 너무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유는 네. 원래 너무 인간 콜라비 같아요. 아. 계속 너무 튀었죠? 네. 그래서 확 그냥 귀를 한번 눌러주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별사랑님도 태현 양을 좀 피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래됐어요. 태현이랑 또 같이 한 지도 오래돼가지고 네. 점점 더 이뻐지지 않아요? 정말? 맞아. 정말 예뻐. 아, 살이 쪽 빠지고 있어.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너무 이뻐져가지고. 별사랑님 지금 어깨 정도까지 키가 올라와가지고. 와. 너무 예뻐. 자, 3라운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네네. 자, 기성장 한번 가죠. 기성장. 진성 이행시로 가죠. 오케이. 진성 이행시. 별사랑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 진짜 이쁘다. 여기까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진짜 이쁘다만. 진성 이행시 갑니다. 하나, 둘, 셋. 진!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말이요? 성! 성공은 실패예요, 어머니. 당신은 실패. 성공은... 뭐라고? 그만하세요. 성공은 실패예요, 어머니. 당신은 실패. 오케이. 성공은 실패예요, 어머니. 당신은 실패. 네, 좋습니다. 세다. 자, 좋습니다. 이겼죠? 자, 지금 흔들립니다. 별사랑 흔들려요. 자, 별사랑 씨.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기선제 합동할 것 같아서 먼저 할게요. 먼저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워낙 명곡들이 많으셔서 네. 선곡 고르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을 네, 텐데 맞아요. 어떤 노래 가지고 왔습니까? 못난노! 아하, 못난노! 이라는 네.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네. 원, 투, 쓰리, 포! 백점 짱이야! 짱짱이야! 별사랑 hey.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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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고 사는 게 그래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자신 났다고 미역국 듯이 뱀이 생각나지도 않더냐 아, 아, 우스 해주먹고 그 몹쓸 신분이야 숫덩이 같은 인생아 1 더하기 1은 니 1 더하기 1은 2라고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노 속이고 산 게 그래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다리 접어 자신 났다고 잔치 버리시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할 줄 그 몹쓸 신분이야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래 가르쳤건만 속이의 경력이냐 못난 노 땅 속이고 사는 게 그래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자신 났다고 잔치 버리
어리신 부모 통곡 들리지 않더냐. 무엇을 헤쳐먹고 그 몹쓰신 뿐이야. 소똥이 같은 인생아. 잘한다. 올바르게 살라고 그래 가르쳤건만 소기의 경력이냐 못난 노. 뭐냐나 우승권, 우승권이에요. 자, 우승권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잘했어, 나이스. 아, 일단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높은 점수 97점으로 우승권에 진입을 하는데요. 열광의 도반이었어요. 중간에 뭐 네. 커튼쇼도 하시고 예. 우리 진성 넬선드님도 신나셨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오늘 노래를 너무나 표현을 잘해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천막에서 나올 때 이 놀랜다. 아, 바로 너무 너무 잘해줘서. 네. 자, 그리고 뭐 점수도 좋았습니다. 네. 예술 점수에 따라서 네. 점수가 갈립니다. 좋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태연 양을 기대해 보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조금 나왔습니다. 태연 양에게. 자, 사랑 언니가 이제 97점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자신 있어요? 조금. 그럼 그거 선곡이 제일 중요한데요? 아니, 제가 네. 이 곡을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무슨 노래냐면 네. 그 이름 어머니라는 노래인데요. 그 이름 어머니. 이 노래 제목부터가 뭔가 뭉클한데 이 노래도 예. 직접 글을 쓰셨나요? 예예. 예. 아. 네, 그 제 노래 중에서 어머님에 대한 이런 그 노래들이 한 두세 곡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객생활에 일찍 나와서 네, 고생을 네. 한 사람들은 농촌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리워질 때가 예.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이게 신곡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오늘 태연이가 이 노래를 부른다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나 주의 깊게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아... 저희 응원 있습니다, 응원. 아, 역시 네. 응원 갑니다. 오세요, 오세요, 100점 오세요. 김태연, 화이팅! 그 이름, 어머니. 웅장하라, 웅장해. 입이 없어 말 못할까. 아~ 제가 커서 말 못할 뿐 생겨나와 부모
다시 떠난 자식 걱정 평생 가슴을 애태우다 청춘 멀어 절로 세워라 우리 엄마 돌려줘. 와.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진짜 이거 100. 100점 각인데?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 96점.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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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나 이거 100점 나올 줄 알았어. 96점이라고? 아, 야, 노래를 너무 잘했는데. 자, 이게요. 네네네. 점수로서 승패의 어떤 개념보다는 네. 온통 그런 어머니의 생각으로 빠졌던 무대였습니다. 오, 순간 진짜로. 저는 그 마지막에 세워라 돌려줘 엄마 돌려줘 아니 이런 가사를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네. 어떤 내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생각들이 글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글이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11살 된 우리 태연이가 이 노래를 너무나 그 강약의 어떤 흐름을 잘 타가지고 노래를 해주니까 태연이가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연습을 한 듯한 이런 느낌이 참 들었어요. 참 천재적인 소녀다. 천재적인 소녀다. 이렇게 네. 그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